우영은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다음 주에 국토부에 전달합니다. 찬반에 대한 의견은 포함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수렴된 도민 의견만 정리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단체가 제기한 의혹들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 평가에 문제가 없다면 이 사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영훈 지사는 출입 기자와의 차담회에서 다음 주에 제2공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없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 말했습니다. 다만 항공기 수요 예측의 적절성과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을 의견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 지사는 현재로선 권한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제주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한 개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자체가 허가를 해야 될 사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 반대단체가 제기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없으면 제2공항은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섯 가지 검증 요구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면 공항 해야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 의견서에 포함은 하겠지만 제2공항 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절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칫 갈등의 양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양상이, 찬반 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해도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 제주도지사이고 주무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